사탕 하나를 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게 사람 심리. 하지만 누구나 좋아할 연말 선물이라면? 오늘은 갓성비 누구나 좋아하는 홀리데이 연말 선물 컬렉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리미티드 에디션 위주로 모아봤고요. 만원대의 센스 있는 기프트부터 10만원 이하의 갓성비 고급 선물까지. 누가 사주면 기분 째질 연말 선물 모음집.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뿅! 먼저 첫 번째 제품은요, 연말 모임 분위기를 팍팍 살릴 센스 있는 아이템 선물, 바로 크리스마스 와인병 커버입니다. 카카오 쇼핑하기나 네이버 쿠팡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와인병 커버는 산타 할부지와 루돌프 등 귀염 뽀짝한 니트 와인 커버를 6,000원대로 겟할 수 있는데요. 사실 와인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요즘 20, 30대가 와인을 많이 소비하기 시작하면서 와인이 대중화되고 저렴한 좋은 와인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물로 주기엔 살짝 가격대가 아쉬운 느낌이거나 평범한 와인 선물을 조금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와인 커버를 씌워서 선물하면 센스있단 칭찬은 덤입니다. 와인을 다 마시고 나면 빈병 을 전시해 두거나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와인 커버를 씌워 선물하면 좋은 연말 인테리어 아이템이 되기도 하니 선물 받는 입장에선 기분이 째질 수밖에 없다는 거.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와인을 좋아하는 모임에 갈 때, 저도 이거 얼마 전에 챙겨갔는데요. 아주 귀엽다고 내가 가지겠다며 묵찌빠하고 난리 났습니다. 다음은 어드벤트 캘린더인데요. 먹는 거라면 싫어하는 사람 없죠? 특히 저 같은 잼미니 입맛을 가진 어른이라면 추천하는 선물, 바로 젤리입니다. 달콤달콤한 하리보의 2022년 어드벤트 캘린더를 가져왔는데요. 독일 대표 젤리 브랜드인 하리보에서 24일간 매일 하나씩 까서 확인하는 어드벤트 젤리 캘린더가 나왔어요. 저 같은 잼민잼민 입맛은 그냥 보자마자 돌아방. 트리 모양 캘린더에 5가지 디자인의 메리 크리스마스 젤리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중 한 칸에는 하리보의 시그니처 캐릭터가 그려진 예쁜 그립토까지. 안에 까보시면 이렇게 젤리가 들어있고요. 포장 색깔이 5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그립토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물론 24일 칸이 들어가 있다는 건 안 비밀? 캘린더의 뒷면에는 벽에 걸 수 있는 홈이 있어서 벽에 걸어두거나 기대어놓고 하나씩 꺼내먹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 사실 연말 인테리어 아이템을 구매하면 연말이 지나고 나서 새해가 됐을 때 처치 곤란이 되기도 하고 창고에 괜히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트리 모양의 어드벤트 캘린더를 활용하시면 연말 인테리어 아이템이 되기도 하고, 하루 한 번 젤리까지 보급되니까 연말 분위기 팍팍 살리면서 게다가 혈당 충전까지 완벽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귀염뽀짝한 연말 선물은 하고 싶고 식상한 핸드크림은 조금 그런데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갓성비 연말 선물, 짜잔! 바로 캐스키드슨의 3단 크리스마스 선물 세트를 소개합니다. 보자마자 예뻐서 소리질렀잖아요. 이미 패키징 디자인부터 미쳐버렸습니다. 게다가 미니미니한 3단 박스 뭐냐고요. 캐스키드슨은 브랜드 전제품이 페타 공식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뷰티 브랜드인데요. 이번 홀리데이 기프트 박스는 시즌향 레드베리 앤 시더향으로 구성된 바디 3종 세트입니다. 맨 위에 있는 박스는 센티드 솝, 네모난 비누이고요. 두 번째 박스는 분홍색 베스밤, 마지막은 바디버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너무 알차죠? 레드베리 앤 시더향은 플로럴 향과 레드베리, 체리와 같은 상큼한 과일향이 블렌딩되어 있고요. 시더우드 향까지 더해져서 고급지고 따뜻한 느낌을 주는 홀리데이 과일향입니다. 거기에 홀리데이 전용 크리스마스 전용백도 같이 증정되니까 선물하기 너무 좋죠? 여러분,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찾으면 가격이 2만원이더라고요. 솔직히 2만원의 이 구성이면 너무 혜자 아닙니까? 다음은 조금 차분한 선물을 좋아하시거나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좋은 갓성비 선물 세트인데요. 여러 고급 차 브랜드들이 많지만 저는 작년에 받았던 차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바로 이 꽃담의 부절초 티스틱입니다. 그만큼 받았을 때 기분도 좋았고 기억에 남았는데요. 꽃담에서 나온 티스틱 세트는 국내산 100% 안전한 꽃차로 무설탕, 무카페인이라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완전 심플. 잔에 티스틱을 넣고 90도 이상의 온도 물에 2, 3분 정도 담궈주면 끝. 300ml 물 기준으로 3번까지 우려 마셔도 맛과 향이 충분히 나와서 오래오래 즐길 수 있고요. 계절에 따라 구매했을 때 꽃색이 달라지는 것도 매력입니다.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 선물을 받았을 때는 꽃이 노란색이었는데요. 이번에 구매를 해보니까 보라색 꽃도 있고 국화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티백보다 비주얼도 예쁘고 향과 맛도 향기로워서 집들이 할 때 혹은 손님 오셨을 때 대접하면요. 와, 이거 어디서 났어? 너무 예쁘다 라는 호응을 정말 입이 닳도록 들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선물은요, 이거 받고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성분들이 또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죠. 사봉에서 나온 크리스마스 한정판 선물 세트입니다. 사봉은 원래도 선물로 인기가 많은 브랜드죠. 1년에 딱 한 번 한정판으로만 판매하는 사봉의 크리스마스 컬렉션이라면 뭐 소장같이 말해 뭐해. 여러분, 사봉이 이스라엘 브랜드인 거 알고 계신가요? 사의 소금으로 유명한 사봉인 만큼 이번 크리스마스 키트도 바디 스크럽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디 스크럽을 포함해 바디 로션, 샤워 오일까지 총 3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우치 포장 너무
너무 역대급으로 예쁜 거 아니냐고요. 파우치 자체가 패키징인 셈이라 선물 받았을 때 파우치에 넣고 다닐 수 있어 활용도도 돌아봐. 이번 한정판 홀리데이 키트는 블러쉬 커먼드라는 향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요. 달콤한 아몬드를 메인으로 파우더리한 향의 로즈, 리모사, 산사나무, 헤이즐넛까지 우아하고 고소한 홀리데이 디저트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해요. 실제로 향을 맡아보면 그렇게 심하게 달지 않고요. 고급스러운 고소함과 달달함이랄까? 전 개인적으로 이건 나를 위해서 사도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만족하는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연말 선물 브랜드는요. 캬, 패키징 미쳤죠? 바로 페날리건스입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향수 하나를 선물하기에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브랜드죠. 그런데 이 페날리곤스에서도 8만원대의 5가지 향수를 경험해볼 수 있는 연말 세트를 매년 출시하고 있는데요. 조금 가격대 있는 선물을 원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품. 저는 크리스마스 리딩 레이디스 미니어처 세트와 젠틀맨스 미니어처 컬렉션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레이디스 세트부터 살펴볼게요. 직사각형의 크리스마스 패키징인데요. 여성 타깃으로 한 이 세트는 프레쉬하고 플로럴한 향 5가지의 구성입니다. 5mm 미니어처 향수가 5가지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더 페이버릿은 달달한 플로럴 향, 엘리자베단 로즈는 영국 왕실을 표현하는 클래식한 장미향,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향이고요. 할베티는 자몽과 우디함, 스파이시를 다 갖춘 향으로 중성적인 향, 엠프레사는 프루티하면서도 스파이시하기 때문에 독특한 향입니다. 마지막 루나는 페날리곤스의 대표 인기향으로 차분하면서 상큼한 오렌지 레몬이 가미된 여리여리한 향인데요. 페날리곤스에서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다양한 향수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정말 가성비 세트가 아닌가 싶고요. 솔직히 이건 제가 써보고 싶어서 산 거라 스스로를 위한 선물로도 환상 그 자체. 다음은 남성 타깃으로 추천하는 젠틀맨스 미니어처 컬렉션. 일단 틴캔에 담겨진 패키징의 미치 앤 비주얼. 이 틴캔 내용물은 빼내서 나중에 보관함으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이 컬렉션은 시트러스와 머스크 계열의 향수가 5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인기 향수인 주니퍼 슬링은 스파이시 계열로 중성적이며 무겁지 않아 남성들의 인기 향이죠. 이외에도 시트러스 하면서 머스크 향이 어우러진 블레나인 부케도 인기가 많은데요. 레몬과 라임, 후추, 소나무와 머스크까지 향수를 좋아하는 남성분들에게 선물하기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닐까요? 특히 향수는 호불호가 있고 개인 취향을 많이 타는 제품이잖아요. 고급진 향수 선물은 하고 싶은데 어떤 취향인지 좀 고민된다면 이런 미니어처 세트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연말 선물 추천하울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재미있게 유익하게 보셨나요? 모두 행복한 연말 되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